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4장 이사업의 시행 절차의 뒷부분이죠. 여기서 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절차다 보면 돼요. 절차 흐름대로 보시면서 쟁점 몇 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합을 설립을 딱 하고 이제 사업 시행자 확정이 딱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 등의 시행자 되겠죠. 요들이 이제 이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사업 추진합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중요한 상황도 있으니까 나올 만한 사항 가지고만 딱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합 등이 설립이 딱 되었습니다. 조합 설립이 항상 시행자 결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조합 설립이 딱 되었다고 가정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조합을 설립을 딱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조합 중심으로 이 법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이것을 다 작성합니다. 그래서 요 당연히 작성이죠. 수립은 이제 사업의 시행자 조합 등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요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는데 요 인가는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정비구역에 지정할 때는 보시면 이 특별시정이 쭉 나왔지만 요 이유입니다. 요 이유는요 모든 인가 결정 성인 전부 다 보시면요 시장군수가 한다. 시장군수 등이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 등에는 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신청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신청을 위해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조합이 시행할 때는 그들 조합총회입니다. 조합총회에서 아까 봤죠. 우리가 과반수의 동의 필요하다를 봤습니다. 또 사업비가 10% 증가되어지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 의결을 거쳐가지고 인가 신청합니다.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인가 신청한다. 인가 신청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만약에요 재개발 사업이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규모가 좀 작은 사업장이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규모 작은 사업장은 소유자가 직접 시행합니다. 20명이 안 될 때. 이때는 보시면 요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보시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 동의해야 인가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신청하면 3점입니다. 인가 여부입니다. 인가 여부. 인가 여부는요. 신청하면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사항들 일단 책을 보시면 오른쪽에 02장입니다. 02장. 1번 보시면은 바로 그 말이 있는데 1번을 일단 통과하시고 2번 보시면 그 인가권자 등에서 2번 보시면 시장권자는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준다 겁니다. 그래서 또 3번 보시면 사업시행자 즉저 사업시행 인가 신청할 때 미리 총회 의결을 거친다라는 말이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또 그 4번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시행사업일 때는 4분의 3과 2분의 1 동의 구한다라는 말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2번, 3번, 4번을 그만 설명했습니다.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그 408페이지에 인가 절차 있죠. 1번, 2번 협의. 이 편에서는 딴 거 필요 없고요. 협의편 보시면 니언입니다. 니언에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인가 여부를 정할 때 보시면 그 구역에서 200m 안에 학교가 보인다 합니다. 학교 시설 수용 능력을 위해서 해당 요 학교 시설이 보이면 해당 이제 교육감 등과 사전에 협의한다. 라는 말도 보입니다. 그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3번상 고시하겠죠. 여기까지만 다 아십시오. 자, 또 오른편에 보시면 괄호 4번상을 또 봅니다. 사업시 인가할 때 특례라는 것이 보이죠. 보통은요, 이 사업을 할 때 보시면 사업기간을 세울 때 요 정해진 구역 내에서 모든 건물을 다 몽땅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개 건물은요 완성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참 아깝습니다. 아까우면 요것은 철거하지 말자 존치로서 사업기간을 세울 수 있고 어떤 건물은 손 좀 대자 손만 좀 보자 해서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딴 건 다 철거합니다. 세금을 줍니다. 그런데 존치하죠. 이때는요 존치하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필요한데 이것이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일 때는요 집합 건물이다랍니다. 이때는 구분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과 그들 연면적의 3분의 2의 동의 얻어야 존치 결정 등이 된다. 요 말이 괄호 4번에 1번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상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기간을 딱 세워서 인가 신청을 딱 합니다. 그래서 인가가 딱 났다.
인가가 오케이 되어서 발표 고시가 딱 되었습니다. 바로 착수한다. 착수를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조합 설립할 때는 보면 분담금 등이 뭐 기준에서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딱 되었어. 그런데 실제 사업 계획을 세우다 보면요, 이렇게 안 됩니다. 뭐 3억, 4억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그걸 위해서 이게 조합청에서 어길 거칩니다. 그런데요, 뭐 가만히 생각하면 대부분 돈이 3억을 더 낸다 해도 수익이 나옵니다.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동의할 것이야. 근데 반대하는 분이 꼭 나옵니다. 나오니까 바로 착수를 못 합니다. 반대하는 분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착수를 못 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요것을 받는다. 이 말은요, 분담금 더 올라간 금액을 내겠다라고 확정해서 어사 표현해야 됩니다. 요걸 받습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합니다. 요걸 받기 위해서 인가 여부 자체는 60일 안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나옵니다. 인가가 딱 있으면요,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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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에 보시면, 요 분양 대상자들한테 일정한 사실을요, 분양 신청 등을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거 뭐냐 하니까, 자, 이제 이 사업이 확정이 딱 되었다 해가지고, 예, 당신들 개별적으로 종전에 가지고 있는, 건물 등의 가치입니다. 가치. 이제 철거할 당신들 평가, 당신들 소유한 그 건물 가격이 얼마다, 요 금액을 알려줍니다. 요건요, 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왜? 이 사업이 계속,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 올라가니까요, 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날한요 기준 가격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A란 분한테 당신은 4억으로 평가가 되었다. B란 분한테는요, 5억이다. 이걸 딱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또 분담금 내역을 알려줍니다. 이 말은요, 보시면, 만약에 34평일 때는 이것이 총 7억으로 평가되어진다. 또 44평은요, 새 아파트가 이것이 8억이다 이렇게 딱 나와. 그러면 이걸 딱 보여주면, 요 A란 분은요, 4억이 현재 평가되는 가치인데, 34평을 신청하려면 플러스 3억을 더 내야 되고, 이 사람은 2억을 더 내야 돼. 8억, 8, 2억, 4, 4, 44평이면 4억, 3억을 더 내야 됩니다. 이걸 알려줍니다. 이돈 내겠다고 신청하라. 분양 신청기간, 요것을 알려줍니다. 알려줘. 요 분양 신청기간 요것은요, 요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요 사이가 신청기간입니다. 필요할 때 20일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이 이제 보시면 나옵니다. 해서 보세요. 그 문장 오른편 제일 밑에 있고, 한 장을 살짝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그 신청, 그 통지해주는 그 상이, 박스 1, 2, 3번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신청기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금액을 딱 고민해가지고 요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요, 분양을 받고자 하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요 신청은요, 시행자한테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자, 첫 번째, 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두 번째 보시면, 했다가 다시 요 동기한 안에 철회하는 분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집은 집한 개인데, 집한 개인데, 건물 한 개인데, 여기에 한 명이 아니고 100명이 공유합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지분이 작으면, 요 관리 처분 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요, 너무 지분 작은 자분들 강제로 청산, 강제 제외되는 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투기 갈지구, 요 투기 과열지구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안에서는요, 보시면 직전 5년 안에 이 관리처분 계획 사업인데, 여기에 대상자가 된 적이 있어. 그러면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이런 분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필요합니다. 청산합니다. 이걸 위해서요, 자, 관리처분 계획도 곧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인가되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요, 인가 고시가 되어진 그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요, 그 다음날부터 90일 안에 청산을 위한 청산 협의합니다. 청산을 위한 협의한다. 이 표현 보시면 청산 협의인데, 법문의 표현은요,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한다. 이렇게 법문에 표현합니다. 청산 협의인데. 예. 자, 협의가 잘 됩니까? 잘안 됩니다. 거의 안 돼. 잘안 돼. 협의가 불발 잘안 됩니다.
안 돼. 그러면요, 요 기간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시 추가 60일 날에 강제 청산 절차를 받습니다. 강제 청산인데, 이 강제 청산 절차 받는 이 표현이 다시 법문에서 이쁘게 표현합니다. 자, 보시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수용 보상금의 재결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이 강제 청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과 같은 말이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사람 정리하고 나서 다음번 단계 넘어간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 보상 분양 신청 이런 부분이 그 신청하는 기억에 신청해야 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편은 넘어가시고 3번 티급표 보시면 티급 아까 있었죠. 투기관리주관에서 관리처분계에서 대상자가 되었다. 5년간 신청 못한다 라는 분이 티급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신청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조치죠. 자, 신청하지 않는 자 등 오른편에 박스 제일 위에 있습니다. 요 1, 2, 3, 4번 여기에 딱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왼쪽 제일 밑에 보시면 사업체 인가 없이 되어진 날부터 90일 안에 그 다음 날부터 90일입니다. 다음 날 90일입니다. 아니, 자,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오른편에 또 제일 위에, 니연편을 보시면, 이 협의가 안 된다. 할 때, 요 90일 끝나고 다시 60일 안에 수용 재결 신청하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강제 청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는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처분 기간을 딱 세워서, 다음번 절차, 철구로 넘어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또 어렵지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편도 중요하죠. 바로 건물 바꾸는 건물 교환계획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것도 역시 시행자들이 작성해가지고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받아 봤습니다. 사업비가 10% 더 커지면 이제 3분의 1 동의 얻어가지고 요 시장 분석한테 인가 신청을 다 하게 됩니다. 요 신청하면요, 이때는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준다가 원칙입니다. 이쪽은 60일, 이쪽은 30일 차이 납니다. 이쪽은 60일이죠. 근데 혹시나 타당성 검토 대상이면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줍니다. 60일 해서 여러분 혹시 한 장을 살짝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인가 해서 관로 이번에 인가 돼 있죠. 인가. 자, 거기 보시면 결정편을 보세요. 결정편 3번의 결정.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했으면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증 대상이면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되어 있죠. 그 검증 대상이 밑에 괄호 3번의 내용 검토 대상에서 오른편 박스 안에 보시면 있습니다. 1번 어떤 경우냐,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될 때. 1번. 자, 또 조합원의 분담 규모가 20% 이상 증가될 때. 또 3번에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권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일로부터 15일 안에 금정을 요청할 때 1, 2, 3만 딱 보십시오. 그래서 정비사업비 10% 증가, 또 조합원의 분담 규모가 20% 증가, 또 사업비 조합원의 5분의 1이 인가 신청 15일 안에 검토 점정을 요청할 때, 해서 1, 2, 3번 여기 걸리면 60일 안에 알려준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차는 넘어가시고 다시 앞장으로 또 갑니다. 앞장 가시면 411페이지에 권리처분기간을 세울 때 포함되는 내용도 거기 딱 나와있죠. 요것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간단히 보시는데 일단 분양설계, 건물 바꾸는 분양설계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신청이 되어서 확정되어진 분양 대상자가 누구냐, A냐 B냐 C냐가 딱 뜹니다. 그래서 A다 B다 C다 뜹니다. 그 다음에 요분들에 보시면 종전 이제 종전 건물 중에 가격이 또 나와. 그래서 A는 5억이다. B는 6억이다. C는 7억이다 나옵니다. 또 신청한 평수입니다. 분담금이 또 나와. 분담금의 추산액이 나온다. 아까 봤듯이, 어딥니까? 저기 뭐, 44평이다. 44평짜리 같은 A가 보니까 44평을 신청해서, B는 보니까 34평입니다. C는 딱 보니까 44평입니다. 금액이 얼마냐? 44평이 보니까 8억이고, 34평이 7억이다. 44평이 8억이다. 랍니다. 그러면요, 요걸 딱 보시면, 요 A란 분이죠. A란 분은 이제, 보시면, 어딥니까? 금액이 이제 3억을 더 내야 되고, 3억을 또 B란 분은 1억만 내면 되고, 또 C도 1억만 내면 된다. 이것만 있냐? 이것뿐 아닙니다. 전체 정비 사업비가 또 포함됩니다. 총 1조 원이 된다.
그런데 일반 모집에서 9천억 응? 땜빵을 차고 나서 1000억까지 할당한다 그죠? 플러스 1억씩 더 붙어. 응? 그러면 합치면요 총 4억, 2억, 2억 요 돈의 분담금을 납부를 딱 해야 됩니다. 또 납부시기, 납부시기 그래서 이거 2020년 4월 5일 납부하라. 납부시기도 딱 나와 있습니다. 뿐 아니고요. 이 A란 분의 소유자. 이 A란 분이 딱 보니까 소유권 외에도 딱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딱 되어 있네요. 저당권. 그래서 3억이 딱 붙어 있어. 또 C란 분 보니까 압류가 붙어 있어. 압류. 압류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같이 소유권 외 기타 권리도 파악을 딱 해줍니다. 해줘가지고, 새 건물에 붙은 채로 옮겨줍니다. 다음에 B란 분은 딱 임차인.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이 이 사람이 3억이다. 이같이 임차인의 권리명세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서 당신들 이제 3월 30일까지 다 이사가세요. 이사갈 시기. 응? 이게 뭡니까? 철거할 시기가 나와있다. 집을 비우세요. 이것을 알려준다. 바로 그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이 계획의 내용입니다. 보시고요. 자, 또 그 다음 장을 넘어가서 오른편을 보세요. 413페이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하면 바로 분양 설계하는 기준이다. 이따 보면 됩니다. 설계 기준입니다. 요 상도 중요합니다. 뭐 1번, 2번, 3번은 보시면 다 상식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4번까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크면 좀 줄인다. 너무 작으면 더 늘린다. 돈 주고 받으면 됩니다. 또 토지만 있다 해도 건물 줄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또 너무너무 작으면 강제 제외, 강제 청산할 수 있다는 말이 3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작으면 강제로 청산도 할 수 있습니다. 1, 2, 3, 4번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5번부터가 처음에 나온 상입니다. 분양 설계입니다. 분양 설계의 기준 시기, 이것은 또 언제냐 하니까 바로, 자, 우리 분양 신청이 끝나봐야 돼. 분양 신청 기간, 이것이 종료가 딱 되어야 분양자를 파악을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죠. 그래서 요거 5번 상황 딱 보시고요. 그 다음번입니다. 6번부터가 바로 이제 주택의 공급 기준, 주택의 공급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대원칙입니다. 주택은요 1주택만 준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말은요 두 개 이상을 소유하신 분들도 한 개만 준다. 아, 또 공유한 자들도 한 개만 준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 자 공유에서 딱 뜹니다. 공유에서 자 이것이 건물 말고 토지 공유자랍니다. 이때는요 그들 서울특별시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예. 자, 또 두 번째가 아주 이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사업일 때 특례를 좀 줍니다. 혜택을 좀 줍니다. 이것이 어디냐니까요. 자, 과밀 억제권역 서울과 뭐 수원, 인천, 뭐 부천 등입니다. 요 권역 안에서 할 때와 지방에서 할 때를 구분합니다. 요 안에서 할 때는요, 종전에 가지고 있는 주택 수 전체가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3주택까지 줄 수가 있다랍니다. 한 개 있으면 한 개 줍니다. 세 개 줍니다. 네 개 줍니다. 세 개 줘요. 근데 아니다. 저 지방사업이다. 가진 수만 시 10개 다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3주택 공급이 우선 서울시에서는요 3개까지는 줘요. 그런데 4개부터는요 3개만 딱 준다. 2개 있다 2개 줍니다. 2개 줘. 지방사업은 10개 다 줍니다. 다 줘요. 그런데 요 두 경우 전부 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요 7번에 리언의 A 이거 하고요 한 장을 딱 넘어가서 보시면 리얼 요걸 두 개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데요. 그런데 요 두 경우 전부 다 보시면 그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나 또는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하는 사업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택만 준다. 서울시는 결국은 한 개밖에 못 줍니다. 어쩌요? 그리고 다시 앞에 지에 보시면 거기 티긋입니다. 자, 분양자별 해가지고 종전에 철거할 건물 등의 가격 또요 종전 주거 전용 면적 그 범위 안에서는요 원한다라면 모든 사업장일 때 다 2주택까지 줄 수가 있다랍니다. 이 말은요 1 플러스 1 두 개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 한계는요 60 이하 소유권으로 둡니다. 요 한계는요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 최대 3년까지 전매하지 못한다. 전매 금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편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권리처분에 인가고시가 있다. 그래서 효과가 무엇이냐? 바로 착수 등의 효과가 딱 뜹니다. 그래서 권리처분에 인가고시가 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효과가 무엇이냐? 고시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딱 뜹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기에 있어야 이제 철거를 한다. 철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권한 이후에 철거합니다. 이후에 철거한다. 요 문장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철거니까 사용 못해. 집을 비워야 돼. 사용 수익이 다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사용 수익을 못해. 못하니까 이제 임차인 등의 각종 어떤 계약 기한들 있죠. 각종 어떤 기한들. 요것도 보호받지 못한다. 같이 임차인도 같이 집을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 사후에, 그냥 미리, 어떻게 미리? 미리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같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있어. 붕괴 우려 있습니다. 그럼 미리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그 말이 텅텅 비어서 폐공간과 밀집이 딱 되었다랍니다. 우분만 우려 있다. 이럴 때 미리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수익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후에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네요. 뭐냐입니다. 거기 사업 시행자가 더 쓰게끔 동의해줘요. 동의해준다. 또는요 보시면 저기 보상금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분들 계약기한 보고서부터 이사가야 돼. 같이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해야 돼요. 당연히 내 권리금 등이죠. 각종 어떤 임대 보증금 등의 금전 반환 청구와 금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또 이사 비용 지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전 반환 청구. 요 청구는요 누구한테 하냐 하면요 집주인이 돈이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요 금액을 나중에 원주인이죠 토지 등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낸다. 요 과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시면 이렇게 쭉 이어서 오른편까지 이어집니다. 자, 415페이지 상들은 그 외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한 단계를 넘어가십니다. 자, 416페이지에 저번 시험에 나왔던 상이죠. 지분형 주택. 저번 시험에 이것 쓰라. 이것이 나왔던 상입니다. 이것은요. 자, 뭐냐 하니까 한 번에 다 돈을 낼 때 돈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어떨 땐요. 뭐 지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요. 반만 내도 소유권 준다는 말이겠죠. 일단 반만 먼저 지분으로서 입주하게 줍니다. 단, 요건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때만 가능하다. 하고요. 요 대상은 말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만 가능하다. 하고요. 요 지분 보유기한 최대 10년까지 범위 내에서만 지분 보유한다. 해서 이것이 60 이하 토지공사 등의 시행. 그 다음에 10년까지 내에서 지분은 주택으로 먼저 줄 수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 시험 나왔던 상입니다. 다 보지 마시고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2번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분형주택 분양 대상자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했어요. 이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이제 완성이 딱 되어서 그럼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시장 군수가 합니다. 자, 이걸 하면요. 이걸 하면 이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 걸로 간주가 딱 됩니다. 해제가 딱 되어도 조합은 계속 존속합니다. 왜요? 조합은 청산이 끝나야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이 해제가 딱 되어도 저 조합은 계속 존속을 한다. 지고요. 그 다음에 완성은 딱 되었지만 아직 건물 그 구분 등이 안 되어서 토지 분할과 대지 확인 청량한다.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여러분들, 요 계획을 보시면요. 보시면 A한테 44평이다. 이 사람 101동에 1,400유로야. B는 34평이다. 이 사람은요, 108동에 700유로. 호수가 다 나와 있어. 그리고 또, 전체가 다 공사 끝나도요, 이미 주택만 먼저 공사 끝나면, 기타 부대 시설, 복리, 공사 안에 아직 완성이 안 되어도, 여기 먼저 입주하게끔요, 준공인가 전에 입주 허가, 사용 허가를 다 내어주고 다 살고 있어.
살고 있는데 그 사는 집이 당신 집이 되었다라는 요 사실을 다시 요금자 소유권 이전한다 이걸 통지하고 고시합니다. 이 고시했을 때 그 다음날 진짜 자기 집이 되어서 소유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때부터만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되면 소유권의 이전 이전이 딱 되어지고 뿐 아니고 청산금이 확정이 딱 되어서 청산금의 징수와 청산금의 교부가 이루어진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 청산금 받을 권리들 요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이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상인데요. 그래서 그 상들이 보시면 오른편 중권인가 옷이 자, 1번 상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통과하시고, 3번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2번 국할로 2번 상이죠. 원래 완전히 보시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안 되어도 준공인가 전에 먼저 완성된 건물의 입주 후가 사용 허가를 내어준다는 말이 국할로 2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전 절차 딱 나와있죠. 이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대지 확정 청약하고 토지 분할을 거친 다음에 관리처분계에 나와 있는 그 사항들을 분양받을자한테 이전 통지 소유권 이전한다 통지하고 통지하고 이것을 이전한다 딱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소유권을 이전 고시할 때 그 내용을 고시를 한 다음에 보고한다 하죠. 이때 이 경우에 그 고시가 있는 날 그 다음 날에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 2번 사항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밑에 상들은 별로 볼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제일 밑에 걸 3번 상입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 요 사이에는요, 요 사이에는 타 등기는 일체 할 수가 없다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되고요. 오른편 가십니다. 청산. 자, 소유권 이전한다고 그 고시를 딱 하면 그 말이 청산편에서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 3번 보시면 원래 일시불로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요, 정관서 정하거나 총회에서 어결하면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다 알아서 돈을 다 입금해 줍니다. 자, 2번 상 공탁 보이죠. 안 받으면 공탁을 할 수 있고 보시면 또 밑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예, 보고. 그 다음에 또 청산금 딱 보이죠? 안 받거나 징수할 권리 등은요, 지급하거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면 소멸된다. 소멸시효 권리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문상, 물상대는요, 종전 어떤 요 종전 소유자들의 권리자들이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해서 물상대의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되는 상입니다. 해서 보시고 이제 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제 5장 편이죠. 기타 제도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요 편에서는요 지금 뭐 염두 두지 마시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통과하시는데 그런데 제 보시면 몇 개는 다 볼 상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은 볼 필요 전혀 없으니까 통과하시고 문제 풀할 때 나오는 지문 몇 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423페이지 가보세요. 423페이지 가시면 매도 청구권이 나와 05장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재건축할 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요 매도 청구권이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할 때만 나옵니다. 재건축할 때만 나와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보시면 당연히 요 조합 설립 등에 반대하는 분이 있어. 재건축할 때 이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조합이 하는데 시장 군수 등한테 사업 시행을요 위임을 해서 의뢰하는 경우 있습니다. 요 의뢰하는 경우 그것을 또 반대하는 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한다 할지라도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시장한테 해달라 이렇게 의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반대하는 분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반대자분들한테 보시면요. 바로 매도 청구를 조합해서 나가세요. 이렇게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 나옵니다. 요건요. 자,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고시가 딱 되어지면요. 자, 30일 안에 이제 보시면 한 번 더 요 반대자분들한테 참가하자고 촉구, 최고를 딱 합니다. 예. 최고 촉구하는데 이 말이 있으면 이분들은요, 이때부터 2개월 안에 회신을 딱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싫다라고 합니다. 또는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다시 또 추가 2개월 안에 요 권리를 행사한다. 시가를 제시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30일, 2개월, 2개월. 요것을 또 기억하십시오. 그 문장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등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24페이지입니다. 요것도 하나, 5번, 6번, 7번 다 봐주십시오. 자, 우리가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할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단지 전체에서는 4분의 3, 4분의 3이 필요하고, 각 동별로는 과반수가 필요하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단지 전체가 동이 좀 많습니다. 동이 좀 많아. 전체로서는요, 요 동의가 오케이, 오케이가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동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못해요. 원래 원칙은. 하지만요. 이 한 동 때문에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요 반대하는 한 동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하자 하자 협의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었어.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실을 그 토지 분할 강제로 토지 분할을 해달라. 이렇게 어디에 청구를 하시세요. 요 청구는 말입니다. 법원한테 청구합니다. 청구만 딱 되어지면 확정이 안 되어도, 청구만 딱 확정이 안 되어도, 요쪽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를 내어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 이때입니다. 요 분할되어 나갈 때 조건이 있다. 뭐냐? 요 사람 수입니다. 사람 수가 전체의 10분의 2 이하 이때만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또는 시켜줘라.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할되어 나갈 선상에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07번입니다. 보통 이 사업장들은요. 건물이 낡았지만 건물이 많이 있어요. 건물이 많이 있어. 그래서 보통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사업을 합니다. 원래가 다 건물 많은 어떤 도시 안에 토지입니다. 그런데요. 산동네. 산동네 뭡니까? 산동네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산동네는요. 자연녹지가 참 많아. 녹지가 참 많아요. 녹지에는요.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동네의 무단정관 판자촌을 철거해서 다시 이쪽에다가 아파트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요 자연녹지는 아파트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결정이 되어진 그 장소입니다. 아파트가 나오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대만 보시면요. 토지 용도를 바꿔줘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일단 아까 제가 개선 사업일 때 시행 방식에 보시면 서수환관, 서스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겠어요. 서스로 방식과 환지 방식 요 두 방식일 때는요. 제2종 일반주거지구로 용도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요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과 관리처분계획 방식 요 두 방식이면 제3종 일반주거로 용도를 바꿔주고 더 높은 건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 요 경우도 보시면 임대주택이 200호 이상 나온다 할 때는 준축으로 용도를 바꾸어 준다 합니다. 스스로 방식과 환지는 2종 일반 주거지요. 수용과 관리처분 기간 3종 일반 주거인데 임대가 200호 이상이다. 준축으로 바꿔주겠다 한 것이 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세요. 밑에 기타 상들은 볼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이제 8편도 넘어가시고 다 넘어가세요. 딴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이 법을 끝을 내시고요. 이제 07편 가시면 바로 뉴타운을 위한 바로 촉진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